2024년 상반기 지띠의 운세 새 출발. 돌아온 지띠의 행운 2월에서 6월 놓치지 마시고 갑진년 1월이 지나니 돈이 되는 구멍이 틀어막히고 날쌈제가 되니 청룡이 지띠를 알아서 챙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상반기인 지금부터 6월까지의 지띠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띠는 24년에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출이 줄어드니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갑진년의 전체적인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1년을 반으로 쪼개어 지띠의 상반기 운세를 낱낱이 살펴볼까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 잘 들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2월달인 병일월. 지띠는 작년까지는 기운이 좀 막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될듯말듯 하다가 결국은 엎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요, 조금만 노력을 해도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날쌈제의 연도이기는 합니다만 서서히 이게 끝나면서 운이 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렇다고 막 도전하고 모험해도 되는 운은 아니고요. 2월은 안정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룡의 보호를 받는 모습인데요. 직장에는 큰 변동이 없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게 됩니다. 사업자도 매출이 수평을 달리게 되는데요. 오히려 욕심만 부려 규모를 키우면 고통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직장을 옮기려고 하시면 지금보다 처우가 좋은 곳으로 쉽게 합격하실 수 있고요. 사업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면 올해가 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과 괜히 발품을 팔고 계약서를 살펴보시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3월 정묘월은 금전운이 좋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이 꽉꽉 틀어막혔는데요. 내가 일부러 옷을 사고 차를 사는 등 사치를 부리지만 않는다면 버는 돈이 모두 모아질 수 있을 겁니다. 24년에는 생활비나 경조사비, 잘하면 월세도 줄어들 거고요. 다만 돈이 굳었다고 쓸 궁리만 하시면 안 되고요. 계산을 잘 짜서 현명하게 융통하시면 자산이 곧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갑진년은 지띠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이 가기 전에 재무설계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투자 수익도 좋고 또 꽁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미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두시면 재물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들 것입니다. 4월 무진월이죠. 지띠는 이 4월 달에 삼합이 들어와 주변 사람들이 돕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갑진년의 과거를 되새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해봤던 사업을 또 하거나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와 다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소꿉친구나 혹은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과거와 비슷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변화를 꾀하시는 건 현재 기운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또한 애정운을 살펴보면요, 순환 혹은 끝맺음입니다. 과거에 헤어졌던 인연과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요,
현재 만나는 사람과 정리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변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체적으로 지띠는 애정운이 살짝 탁한 편인데요. 하지만 이분은 아주 좋습니다. 바로 84년 갑자생인데요. 부부의 운이 발복하니 서로 더욱 돈독해지게 됩니다. 미혼인 분들은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시기이지요. 5월 기사월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달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아 남들을 대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책임이 막중해지고 그만큼 권한도 많이 부여받으실 겁니다. 자, 뭔가 감이 오시나요? 예, 감투를 쓸 분들이 계시는데요. 갑진년 청룡과 삼합을 이루는 지띠분들, 승진을 하셔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거머쥘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계약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허수아비처럼 남의 의견에 휘둘리시면 6월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처리한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감투를 쓰는 대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는데요. 한번 아팠던 곳이 재발하여 또 아플 수 있으니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72년생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속아내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는 작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6월 경호월은 재물운은 제대로 발동이 걸렸습니다. 좌우충이 되는 달로 손해수를 주의해야 하고 사람과 부딪힘 그리고 교통사고 등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좌우충을 극복한 지띠는 오히려 새는 돈 없이 통장으로 돈이 쏙쏙 꽂히는데요. 행재수도 있으니 적당히 돈을 굴리셔도 괜찮겠습니다. 합리적인 투자는 이롭지만요, 도박, 내기, 투기는 운전도 못 찾게 되니 일찍 마음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6월은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작게는 모임 약속이 자주 취소될 수도 있고요. 크게는 거래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5월에 일이 잘 풀려서 내 지위가 올라갔다면 또 내 머리에 올라타고 내 지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가호의하는 격이지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잘 구별하시고요. 애초에 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염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60년생은 애모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가면 대우를 받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청소해 두시고 비싼 접시 한두 개쯤 꺼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